그 220V에서 110V로 변환해주는 트랜스인데 고장이 난것 같아요. 한번 켜볼게요. 측정을 한번 해보고. 변화가 없습니다. 여기 휴즈인데, 고착이 됐는지 안 열리네요.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분해할 때는 이거 꼭 빼놓고 하세요. 이쪽이 휴즈인데 휴즈가 끊어진 것 같아요. 휴즈가 끊어졌죠? 그러면 이거를 휴즈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게 안 열려요 지금. 안 열린다. 오씨. 휴즈가 달라붙었네. 이거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요 부품을 한번 사오볼게요. 동네 그 전기 파는 데 가서 이거를 휴즈 홀더를 하나 사왔어요.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, 기존에는 여기 달라붙어서 이 휴즈가 고장이 났는데 이 홀더까지 다 교체를 해볼게요. 이거는 가격이 한 600원? 600원 정도 합니다. 선을 잘라야겠네? 자, 요거를 한번 껴볼게요.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끝에를 피복을 다 여기 벗겨야 돼요. 이쪽은 피복이 다 벗겨져 있네. 이렇게 하고, 자, 그 다음에 요거 선을 가서
이렇게 땜질을 하겠습니다. 여기 납땜을 할게요. 아까처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쇼트가 되면은 소리가 나고요. 아까는 이게 소리가 안 났죠. 자, 그러면 이 트랜스는 요 휴즈 홀더의 노후로 인해서 그 전기가 이쪽으로 휴즈를 통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살짝만 이렇게 해놓고 전기 넣고 테스트를 해볼게요. 아, 이제 켜진 거구나. 112V. 또 테스트하기로 보면은 켰을 때 112V, 끄면 0V. 그래서 간단하게 휴즈 홀더 요거 교체하고 한 600원 정도 하는데 600원 가지고 고쳤습니다. 마지막 테스트. 불이 들어오네? 너무 밝아서 안 보였나 보다.